이번 영상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데 그냥 보세요. 그냥 보세요.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껌껌이 잘 보이지 않는데요. 썬팅이 짙거나 아니면 렌즈가 어둡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어떤 사고일까요? 풀박차 직진실의 정상으로 잘 갑니다. 잘 가고 있는데 아이쿠 허허. 근데 좀 이따가 아니 왜 아니 차 앞에서 앞에 가는 차 옆으로 비켰죠? 이때 때리고 풀박차가 정차를 똑바로 서는데 뒷차는 왜 또 와서 또 들이받는 건가요? 완전히 얼떨리우스네요. 과실비율 따질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상대 측에서 90대 10이라고, 90대 10을 주장한대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아니, 잘 가고 있는데 뻥. 혹시 차로 변경해서 갈 때, 그 차를 추월해 나갈 때, 추월해는 너무 가까이서 들어갔을까요? 시비거리가 되면 그거 하나 이제, 안전거리는 진로 변경할 때도 안전거리가 필요한데요. 여기에서, 지금 여기 교차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괜찮습니다. 다른 차에 방해되지 않으면. 이때 들어갔죠? 이때 다 들어갔죠? 그래서 몇 칸지 하나 보겠습니다. 차선 요거. 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 역! 한 40여 미터 이상 갔어요. 그러면 차로 변경할 때 왜 이렇게 급하게 들었냐? 얘기 못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100대0이에요. 근데 왜 상대 측에서 90대 10이라고 그럴까요? 상대도 알아요. 이제 옛날에는요, 같은 방향끼리 저렇게 사고 그러면 옛날에 70대 30 정했어요. 언제? 블랙박스 없을 때. 그러면서 아, 내가 들어갔는데 양보 좀 해주지 그랬어. 그러면서. 근데 지금 블랙박스에 있어서 지나가는데 벅 들이는 거죠. 어떻게 피합니까? 상대도 다 알아요. 아는데 왜 90대 10? 아예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려고. 네. 90대 10 했다가 블박차 쪽에서 그냥 알아서 귀찮거나 또는 몰라서 그냥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대면 말고 대면 좋고 안 대면 말고 이제 그런 식은 하지 맙시다.